난 그래갖고 샌드위치 보면은 이렇게 좀 하나씩 좀 사가는 편이거든요. 아버지한 제가 후임이어서 편하지 않았습니까 소리 듣기? 빡센 거 같은데? 여보세요? 나 지금 방송 중이야. 왜?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군생활 같이 했잖아. 어. 난 형이 선임이어서 되게 좋았다? 편하고? 그래서? 형은 나 후임이어서 어땠어? 네가 후임이어서? 내가 막 잘 했잖아. 이렇게 막 편하게 형이 편하도록 똥 싼 거 내가 뒤에 실드 쳐주느라 죽을 뻔했던 거 민수 맞고 이랬던 거는? 근데 거기에 똥 싸도 된다고 한 거는 형이었는데 형이 사라진 적도 몇 번 있지 않아? 가죠! 우린 같은 군대 생활했잖아.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오징어 게임에?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었나 무서워!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나 미션 아예 안 되는 거야? 여보세요? 아 형, 아 우리 그때 기억나? 기억나지. 우리가 그때 쿠우쿠우에서 만났을 땐가? 아 그치, 쿠우쿠우에서 형이 또 막 사주고 그랬었잖아. 내가 또 잘 따라갔고 형이 막 이렇게 사주고. 아 진짜 그때 편했는데. 난 힘들었어. 뭔 소리야 형, 그때 휴가 중이었는데 왜 힘들어? 다른 후임 내려갔을 때 다른 후임들이 내 거 먹을 거 다 퍼주고 했었는데 너는 그냥 네 것만 퍼더라고. 형 누가 뷔페에서 음식을 퍼줘? 취향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 취향은 다 외워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군대 후임이면은? 그래도 그거 말고도 편하게 해준 거 되게 많지 않나? 아 맞다 형, 나 처음으로 소포 받았었는데 그거 선물 바로 형한테 갖다 주고 막 그랬었잖아. 과자 같은 거. 나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는데? 밀가루랑? 아니 형 그 2015년에는 먹어도 됐을걸?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그 사이에는 초등학생 한 명이 졸업할 수 있게 되지. 그치? 넌 어디 초 나왔어? 나 월봉초등학교. 아, 난 신대초등학교 나왔어. 형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되게 좋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군대 때가 편했어 그치? 난 지금이 좋아. 형 혹시 내가 불편했어 옛날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니 그냥 뭐 이렇게 후임으로서 잘 따랐다던가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수발 들어갔고 좀 어땠는데 형은? 내 수발 네가 든 적 없잖아. 아니 좀 이렇게 뭐 택배 받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먼저 드셔보라고 이렇게 막 먼저 갖다 드리고. 택배를 왜 먹어? 난 염소가 아닌데? 그냥 다음에 월봉초에서 술 한잔 하자. 알았어. 이만큼 했는데 안 되면 포기해야죠. 여보세요? 형! 나 불편해? 너? 아니 안 불편하지. 나 편해? 너? 미션을 걸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화 한번 끊어주실 수 있으시려나요? 어! 내가 싫어! 내가 싫은 거냐고! 아니? 내가 불편해! 아니? 내가 편해! 어? 난 편한 후임이었어? 어? 고마워. 하하! 바보인가요? 너가 후임이어서 편했어. 그렇게 풀 문장을 들으라고요? 여보세요? 난 네가 후임이라서. 근데 여기쯤 돌아가면 우리 집이 나왔는데 이쪽 대문이 들어가면은 커다란 욕조가 있었는데. 자네 뭐라고 했나? 제가 후임이어서 편했다라고 말씀해주시면 돼요. 그럼 앞잡이 짓해서 나한테 뻑큐 날린 자네는 어떻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요. 우린 깐부잖아. 맞죠? 깐부! 그렇지. 우린 샤워실에서 다 불알 까고 있었어. 근데 성공해. 2만원 추가. 가만 있어보자. 이쪽으로 가면 우리 집이 나왔나? 영감님. 제가 후임이어서 편하셨죠? 자네는 인간을 믿는가? 예, 믿죠. 내 이름 혜완이야. 정! 혜완! 바다 해자에 완 해갖고 정혜완. 잠깐만 이쪽으로 돌면 우리 집이 나올 텐데. 난 자네가 내 후임이라서 뭐라고 했나?
편했죠? 영감님. 자네가 나한테 웃지 말라며 씨발 새끼라고 했던 건 괜찮고? 아 씨, 빨리 하지 마. 게임이었잖아요. 나도 게임 좋아해. 우리 다 걸고 게임 한 판 할까? 영감님 게임 해야죠. 예. 그럼 자네는 뭘 걸 텐가? 미션비 걸게요. 내가 카드를 섞지. 내 방송을 보고 홀짝인지 맞추면 돼. 알겠습니다. 여기가 짝인가 홀인가? 미션이 들어왔다. 홀? 네, 짝으로 가겠습니다. 짝 멈추라고 하면 멈출게. 멈춰. 자네 짝이라고 했나? 예. 자네 뭐라고 했나? 짝이요 영감님. 짝이라고 했나? 자네 뭐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내가 잘못 들어가지고 짝이라고 했나? 홀이라고 했나? 홀이라고 했잖아요 영감님. 뭐라고 했나? 홀이라고 했나? 너! 어? 자네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이 이상은 어차피 나도 유튜브 각도 안 나오고 뇌절이야. 홀짝을 골라봐. 홀로 가겠습니다. 멈추라고 해. 멈춰. 홀 정말 맞아? 맞습니다. 내가 진짜 선임으로서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이거 홀 맞아? 저는 홀로 갈게요 할아버지. 이게 만약 짝이면 어쩔 텐가? 짝이면 제가 도대체 어째야 하는 거예요. 반띵해. 레오! 헤! 난 네가 후임이라서 정말 좋고 편했어 원호야. 내 계좌로 돈 넣어놔. 오늘이 지나기 전까지 말이야. 뭐야? 왼팔 오빠가요. 작가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작가님이랑 똑같은 발렌시아가 티를 입고 왔더라고요. 색깔만 다른 거. 옆에 있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왼팔아. 네. 너 오징어 게임 봤어? 네. 그럼 괜찮아. 우린 깐부잖아. 깐부끼리는 니온 네오시 없는 거야. 어, 잠깐만. 형이 한 거야? 목소리 완전 똑같다. 형. 그러면은. 깐부니까 우리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원? 그건 말 새끼야. 나는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따까 스키네 스키 스키네.